자, 정보회의를 시작해봅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디테일을 논해보도록 하죠.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자, 정보회의 첫 네.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까? 아, 좀 생뚱맞긴 했어요. 매크로 얘기를 막 풀다가, 네. 네, 물론 자세한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딱 들고 오셨길래, 지난주 이걸로, 숙제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자,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지수 자체는 뭐 그냥 그렇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이따 일발장전 주제도 똑같은 얘기지만,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네. 슬슬 막 태동합니다. 뭐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뭐 여행, 항공, 또뭐 면세점도 네. 있고, 의류, 뭐 그런 쪽들.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코로나의 피해 업종이 됐던 것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불안감은 있겠지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좀 빠르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그걸 나타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네. 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건설 쪽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또 보니까 미용 관련주도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거? 의료기기, 미용 미용 관련주, 기기. 네, 그쪽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이 네. 움직이시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피부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부가 좀 약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좀 많이 누구나 생겨가지고, 다 그렇죠. 네. 마스크가 딱 달라붙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피부 미용에 신경을 좀 많이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서 뭐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필러라든지 보톡스는 별 반응이 없는데 필러 쪽은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보톡스도 살짝은 네. 움직였던 것 같고. 네.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루트론 이쪽이 일단 움직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저께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대형 화장품이 아니라 조금 중소형 화장주, 클리오라든지 뭐 애플 CNC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수혜주를 제가 볼때 시장이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2차 전지가 어저께 뭐 악재가 ESS 악재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거. 작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아, 예. 네네네. 그거에 비해 보면은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건 기대감만 조금 심어지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행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주가 지금 네. 적자만 하고 있지만은 계속 주가가 잘 나간 이유는 어쨌든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되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시간차를 두고 수혜주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 조금 왕따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수 자체는 네. 좀 그런데, 뭐 사실 내용 들여다보고, 저도 어제 이제 일이 있어갖고 자리 좀 비웠습니다만, 뭐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래도 뭐 가는 기업들. 네. 네, 기업들은 가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아시아가 다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홍콩 그 빅테크 관련 종목도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만 좀 유독 왜 이렇게 못 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쪽이 조용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쪽 마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 우려 완화? 그게 또 어저께 미국 증시도 상승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강 후약으로 끝나면서 원초적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이제 오늘부터 좀 찾아보려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네. 결국에는 누굴 풀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좀 파고 들어가야 될것 누군가는 같더라고요. 풀어줘라 빨리. 그러니까 시장의 목소리가 네. 이게 좀 그런 게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 지난번에 외신에서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순리대로 되겠죠. 네. 그래서 되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정 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서울시 추진 계획만 볼게 아니라 이게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이 있는데 이거와 좀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재밌을 것 차량 같아요. 네. 보급과 이제 그이 돌아다니는 네네. 유통은 아니지만 차량이 하여튼 다니는 것과 도로를 비교해 봤을 때 상습 정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네. 운전자분들은. 차량이 보통 이제 일가구에 뭐 많게는 1인당 한 대씩 거의 있는 집도 그렇죠, 있고, 요즘은. 네.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최소 2대 이상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서울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아요.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뭐 평택이라든지 뭐 고대리 이런 부분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습 정체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도로 계획안을 보니까 재밌는 게,
KTX하고 SRT가 서울역과 수서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동탄인가 보에서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Y자로. 근데 지금 도로 계획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저쪽 어디죠? 양재에서 출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또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게 또 삼성역 영동대역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Y자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어디서 만나냐면은 판교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판교에서 만나가지고 그 수원 근처, 그러니까 용인 있는 기흥 쪽까지 가서 기흥 쪽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전에 SRT 고속철도 그 연결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요 기본 그 틀을 보고 한번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네.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뭐 있었잖아요. 사실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 뭐 신공항도 그렇고 그렇죠. 뭐 도로도 그렇고 사회 기관망 SOC라고 네. 하는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 네. 왔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뭐 코로나를 이겨낸 다음에 이제 또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용도 늘려야 되고 가장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표면적인 건 저런 뭔가 네. 개발인데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로화, 지하화라는 거. 과거에는 그 지하로 넣어서 뭐 하려고. 넣는 공사 기간 동안도 막히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막히다 보니까, 위로 네. 빨리 하늘로 UAM이나 뭐, 그런 파브나, 이게 빨리 또 동행이 되면은 좋겠는데, 네. 아직은 좀 뭐 나온 시제품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되면은 전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고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때문에. 지금 교육 문제, 저도 뭐 네, 개인적으로 교육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수도권에 너무나 좀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인구가 편중이 된다 좀 봐야 되는데 지방에도 조금 그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교육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분산이 돼야 어쨌든 이 교통 문제는 분산을 시켜야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분산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일단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서울시에서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4조 2천억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에 네,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경부고속도로 기능고도화 용역에 6천억가량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기능고도화는 하남 IC, 하남대교를 건너자마자부터 고속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양재 IC까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그 위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거기다가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 부문까지 해가지고 한 2만 세대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강남 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얼마만큼 거기 수요가 몰릴지 이게 정말 실수요가 들어갈지 투자 수요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사업 네. 타당성이나 예, 아니면 그 뭔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충분히 그 논의나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네. 해놓고는 뜯어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저질러 놓고 네. 나중에 뒤수습 안 되는. 네. 뭐 그런 것도 병목 현상이라는 네. 것이 항상 문제가 네. 되는 게 이쪽은 확 넓혀놨는데 어느 간 네. 모이는 데는 좁아지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결국 땅값이고 집값 문제인데 그걸 얼마만큼 슬기롭게 솔로몬처럼 풀어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서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일단 어쨌든 양재까지는 서울시 몫이지만은 양재 넘어서부터는 어쨌든 경기도 정부 경기도보다는 정부 몫이거든요. 네네, 국토부. 네네, 국토 몫인데 그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 동탄에서 강남 구간까지 지하 터널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입체적인 또 확장 검토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판교에서 그러니까 판교에서 기흥 나들목까지 한 20km가 되는데 여기는 기존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아래쪽에다가 또 대심 터널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지하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교에서 한남이 아니라 판교에서 삼성역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지상으로 도로를 못 만듭니다. 보상비가 너무 비싸요. 네.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지하로 만들게 되면서 그 양재에서 출발하는 구간 그리고 그 삼성동, 삼성역에서 출발하는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Y자로 쭉 해가지고 판교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 양재 한남 쪽은 지상, 그대로 지상이고요. 그리고 영동에서
판교까지는 지하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판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양재에서 출발하는 부분도 기흥나들목까지 쭉 지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영동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와 같은 경우에는 쭉 판교에서 어쨌든 기흥나들목까지 지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 지하로 계속 연결되면서 기흥나들목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SRT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서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거의 지재까지 와서 지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아이디어를 제가 봤을 때 고속도로도 좀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상습 정체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동에서 출발한 지하 도로를 만들게 되면서 상습 정체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한남하고 양재 쪽에 그 지하화가 무산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남하고 양재 쪽에서도 7년 전부터 지하화에 대해 얘기를 했었지만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쪽 같은 경우 서초구간 만선 교통 정체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서 교통 정체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굳이 그쪽으로 개발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지하화를 시키게 되면서 이 고속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뭐 집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유휴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 정체가 어쨌든 이 공원이라든지 주택 공급 이전에 상습 교통 정체가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지하화가 조금은 그래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40m 정도 밑에 깊이에 40m 아래쪽을 깊이에 대신 터널을 이제 할 예정인데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지상으로 하게 되면은 고속도로 주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비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20조라든지 30조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타에서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3조 정도 가량의 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조 정도면은 사업비 3조 정도면은 예타를 좀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은 그 지하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교할 만한 어떤 사업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건설된 부분들은 그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한 지하 터널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또 연결시키는 사상과 해운대 구간의 지하 터널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 22km 구간 정도 되는데 22km 정도면은 그 좀 전에 말씀했던 판교에서 기흥나들목 정도 그 정도 구간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교해보면은 22.8km 구간인데 여기 사업비가 현재 한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지역에 지금 예전에 2016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한번 물가를 계산해보게 되면은 한 3조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업비를 3조 정도 추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한 그 양재 그리고 영등 구간에서 출발해서 이 지금의 고속철도처럼 한 곳에서 만나는 Y자 구조, 이 구조로 일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서울과의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동탄이란지 수원 영통, 뭐 판교 쪽에 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동탄 같은 경우에는 1신도시, 2신도시가 집값이 많이 오른 10억 정도 오른 상황인데 아마 기흥 나들목이 1신도시보다는 2신도시 쪽으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2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 했던 접근성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동탄이 지금 예를 들면 분당처럼 그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까지 완전 완비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2의 과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시간 단축을 해서 이미 많이 올랐지만은 동탄 그리고 수원 영통 판교가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접근 용이성이잖아요. 네. 이 접근 용이성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용인시 처인구라든지 오산, 안성까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오산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한 3, 4억 정도 되는데 아마 서울과의 어떤 접근 용이성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판교 지금 현재 동탄 집값을 네.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럼, 이렇게 되면요. 네. 그 서울 부동산사라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돈이 되는 건 다 관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리니까 제가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권은 그러니까 천안 위쪽까지 해가지고요. 천안 위쪽으로 해서 경기도 남부권은 전부 이제 서울 접근적 서울과의 접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아요. 아마 이 고속도로 건설이 네. 여러 가지로 참 수도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자,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네. 이게 대심도라는 네네, 지하철, 밑으로 네.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네. 땅을 팔 거면은 이게 얇게 파버리면은 분명히 위쪽 네. 지상 저상층에 있는 그 이 지주들이나 네. 논란이 많을 거라고. 그렇죠. 안전 문제 네, 제일 크죠. 흔들렸네, 네네. 뭐 깨졌네,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파고 내려가야 되느냐가 이제 네.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근접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네네. 되겠죠. 자,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조금 물론 일단 1차적으로는 네. 반응이 좀 된 기업들이네요, 대부분.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좀 언급이 안 된 종목들 좀 많이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래요. 그 특수건설하고 동아지는 다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워낙 많이 네, 언급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네.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부터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덕신하우징인데 그 철도라든지 그리고 자막이 나오고 있죠. 철도라든지 지하 횡단 구조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이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이 데크 플레이트가 적용이 바닥 재료인 데크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 1위 업체가 덕신하우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데크 플레이트를 또 연결시켜서 보는 기업은 또 윈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SE.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안전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측면이었지 절토 사면을 그 지탱하는 PAP 옹벽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SE도 안전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영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견딜 수가 있는 교량 받침대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안전도 문제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 SE, 삼영인텍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삼영인텍은 위치도 좋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특수 시멘트란지 고강도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고려 시멘트하고 아시아 시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는 일단 아시아 시멘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공사라든지 특수공법 공사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원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EM코리아도 현재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아지질이 이제 굴착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굴착 공사에 들어가는 굴진기,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 굴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인데 이건 현재 특수건설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건설과 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EM코리아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거는 그 서초구청장 그 조은희 테마수로 한번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요거는 아침에 그 자막을 못 드려서 제가 아침에 오다가 얼떨결에 좀 찾았거든요. 네. 그 천일고속. 천일고속. 네, 천일고속이 반포 고속터미널 부지를 현재 그 지분을 한 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초에 이 부지를 만들 때는 부지 평당 그 부동산 가치가 9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4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 그 진출 입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4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평당 1억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4조 5천억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데 네. 평당 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1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조 5천억에 16%를 계산해보게 되면 한 6,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500억에 이거를 만약에 개발 호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1조가 넘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천일고속의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한 제가 볼 때는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1,000억이라 칠겠습니다. 그럼 1,000억이라 치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보다 부동산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게 되면 10배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네. 주가는 7만 원대인데 네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네요. 네, 유통주기가 작아요. 아. 네.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보다 액면가 5,000원이니까 이건 네. 뭐 액면 분할을 해야 되겠네. 이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부분 네. 뭐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가치만 1조 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일고속 배당을 좀 많이 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DPS니까 주당 배당금이 3,000원밖에 안 돼서 조금 작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주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주당 배당금을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10%가 훌쩍 넘어가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부동산 가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주당 배당금 DPS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도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좋아요. 항상 그 네. 네. 숙제를 제가 드렸군요. 네.
네, 숙제 낸 사람은 네. 기억을 잘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내용이 재밌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성공했네요, 그러면.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이쪽은 1차적으로 이제 선도했고 시장의 대중성이 네. 많이 안 일지만 네. 2차적으로 이제 덕신하우징, 뭐 코리아 SE, 네. 삼영엠텍, 뭐 아세아세멘트, 우원개발 EM코리아, 천일고소까지. 네. 요즘 그래도 좀 선택 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실 수 있는지. 가볼까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걸 꼽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특수건설 동아지질 많이 올랐고 그 네. 나온 종목들은 위치가 좋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찾았지만은 제가 테마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각이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이렇게 이거 준비하는 한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 아무래도 조금 뭐지. 물론 여기 이제 조금 네. 창의성을 넣는다면은 네. 이제 심도가 내려가면은 100이 네. 순환해야 되잖아요. 가장 네. 문제가 이 공기순환. 네.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뭐 풍력발전이 이쪽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뭐. 그래서 그 뭐지? 이, 스크러버? 이 돌아가는 게 뭐라 그러죠? 펜. 요거를 만드는 기업을 위해서 봤는데, 이게 CS윈드가 나오는데, CS윈드가 관련이 있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조 시스템 이런 네. 데가 조금 노하우가 있다면은 아마 영향을 네. 줄 거고, 단순히 뭐, 펜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는데 네. 이게 어떤 걸 연결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아무리 단순 연결성이지만 그래도 맞아요. 연결은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뭘 꼽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네. 근데 이건 다른 분한테 숙제 주십시오. 다음 주 숙제 뭘 드려야 되나 또. 일단은 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고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네. 내용이 일단 저는 항상 그렇지만 내용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흥미롭고 재밌어요. 네. 자, 어제 시간의 특징주들은 좀 몇 가지가 보였던 게 있죠. 무슨 죄송합니다. 시간의 특징주 준비를 못했네요. 준비를 못했죠. 저도 물어놓고 보니까 지금 제가 뭘 봤을까요? 네, 이러면서. 네, 좀 이따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태근 팀장 고생하셨고요. 네, 정보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